제 취향은 이쪽이에요. 자, 오늘은 성형외과, 피부과 같은 병원에 가지 않고도 예뻐지는 법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2010년도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실린 논문인데요. 상당히 명망이 있는 SCI급 저널이에요. 그런데 이 유명한 저널에 실린 논문의 제목이 재밌어요. 아름다움과 수면, 잠을 덜 잔 사람들의 매력과 건강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실험해봤어요. 보통 이렇게 재미있으면서도 요상한 연구는 영국에서 많이 하긴 하는데 이 BMJ가 절대 허접한 저널은 아니에요. 더구나 이 논문은 108번이나 다른 논문에 피 인용이 되었는데 이거는 상당히 다른 학자분들의 인정을 받은 연구라는 거예요. 학자들도 꽉 막힌 양반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재밌으면 그분들도 재밌는 연구인 거죠. 자,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교 연구진은 18에서 23세 사이에 23명의 건강한 성인들을 8시간 잠을 재운 후에 사진을 찍고 5시간 재운 후에 사진을 또 찍고 이 두 사진을 가지고 65명의 일반인들에게 매력도와 활기, 건강도가 어떻게 보이느냐 하고 점수를 매기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 왜 나이를 18에서 23세로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스톡홀름 대학의 대학생들을 차출해가지고 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옛날부터 이런 논문들을 보면은 자기네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잘하더라고. 그렇게 8시간, 5시간 자고 일어나가지고 사진을 찍은 것을 랜덤하게 6초 동안 보여주면서 매력도, 건강도, 피곤함을 평가하게 했습니다. 결론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누구나 생각하듯이 잠을 많이 잔 그룹이 6% 더 건강해 보였고, 19% 더 활기 있어 보였고, 4% 더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이 퍼센트보다 더 주목해야 될 거는 유의 수준 P값이 0.01 이하로 나왔다는 거예요. 우연하게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100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유의 수준 P값이 0.05 이하면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0.01 이하가 나왔으니까 이 수면과 매력은 확실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할 일이 있죠. 첫인상이 중요한 자리에 갈 때는 잠을 미리 많이 자두는 거예요. 신학기 때, 면접 때, 소개팅 때, 촬영 때, 발표 때 이런 중요한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8시간 수면을 하고 가는 게 좋겠죠. 단 6초 동안 정지 사진을 봤을 때도 이렇게 외모의 매력 지수가 차이가 난다면 실제 만나서 대화를 나누거나 발표하는 모습을 보거나 긴 시간 동안 접하면 이 외모적인 매력도가 더 많이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딱 얼굴만 보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발표도 해야 되고 대화도 해야 되고 면접 볼 때 대답도 해야 되고 그래서 힘차고 자신 있고 건강한 목소리, 힘찬 바디랭귀지 이런 것들도 차이가 날 수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 면접, 소개팅 대화를 할 때 머리가 돌아가는 정도가 다르니까 얼마나 현명한 대답을 할 수 있는가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따라서 정지 사진 6초를 보고 매력도가 4% 차이가 난다면 실제 만나서 길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매력도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는 스스로 매력도를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쏟잖아요. 화장하죠. 옷도 잘 입어야 되죠. 병원에 와서 외모도 잘 가꿔야 되죠. 화술도 가꿔야 되죠. 책을 봐서 지식도 머리에 넣어야 되죠. 헬스장 가서 몸매도 가꿔야 되죠.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거에 비하면 그냥 누워서 잠자면서 매력도를 높일 수 있다면 그거 완전 거저 아니에요? 결론, 첫인상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8시간 이상 자자.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성형시술 11년차 아름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아따, 손님. 예? 언제 그렇게 권투를 다 배웠어? 배운 것이 아니라 타고난 것이지. 이 복싱은 말이요, 바람을 가르는 빠른 팔. 쉿!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입은 가만히 있잖요. 그리고 불타는 눈빛. 쉿!